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요셉 이야기. 조카도다 내 아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공포와 산더미만한 짐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족합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만남.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이 한 번에 끝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생살이는 마스터키가 없습니다. 산을 넘으면 강이 나오고 강을 건너면 사막이 기다리고 사막을 건너면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살이는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모든 장애물과 고난과 슬픔이 요셉을 만남으로 다 끝이 납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보는 애굽의 영화는 나의 것이며 당신들에게 말하는 애굽 총리가 바로 요셉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모든 고생과 두려움이 다 끝나고 앞으로는 좋은 날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이 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지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고 힘을 주어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애굽에서 총애받는 총리 사브낫 바네아가 형제들과 상봉했다는 소식이 바로의 왕궁에 전해졌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울고불고 대성통곡하자 총리청 마당이 시끌벅적했을 것입니다. 남자들이 함께 우는 소리와 웅성웅성 떠드는 소리, 흥분하여 외치는 요셉의 소리로 총리 공관은 그야말로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이 소문, 즉 요셉의 외침과 우는 소리가 애굽의 궁정에까지 들릴 정도였으니 아마도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fame이라고 했고 NIV에서는 뉴스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애굽에서 빅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요셉의 일거수일투족은 애굽 왕뿐 아니라 모든 애굽 백성들에게도 뉴스거리요 명성이었던 것입니다. 흉년으로 멸망할 애굽을 구해준 귀인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요셉이 22년 만에 헤어진 형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톱뉴스일 뿐만 아니라 애굽의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와 신하들이 축하하고 기뻐하며 애굽왕 바로는 요셉에게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에게 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애굽왕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와 가족들을 최고급으로 대우하라고 한 것은 요셉의 명성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요셉은 애굽에서 유명하고 명성이 높은 명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좋고 기쁠 수가 있을까요? 요셉은 그렇지 않아도 애굽왕과 신하들의 눈치를 보면서 혹시나 그들이 형제들을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내심 걱정했을 텐데 이제는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애굽 땅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베풀 수 있으니 요셉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도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눈물의 상봉, 감격과 기쁨의 해우, 온 애굽이 축하해주는 22년 만의 이산가족 상봉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덕분이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고백합니다. 완전한 가족을 되찾은 요셉의 기쁨. 요셉은 이방의 땅 애굽에서 온전한 가족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상처와 실망과 분열과 알력으로 갈라진 가족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형제들의 사랑으로 단단히 결속된 참 가족을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무시하고 깨지고 상처받고 갈라지고 분열되고 서로 원망하는 콩가루 집안이 아버지와 형제 사랑으로 단단히 재생산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새로 거듭난 가족을 얻기 위해서 22년 동안 타국에서 고생했고 형제들을 세 번씩이나 시험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온전히 한 마음으로 얼싸안고 기뻐하고 혈육의 정을 뜨겁게 나누는 가족 공동체를 얻은 요셉의 기쁨은 자신이 애굽 총리로 있는 것보다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기쁘고 복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의 가족을 찾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33년 동안 한 많은 세상에서 천대와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가족인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성령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오직 진리와 사랑으로 단단히 뭉쳐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은 얼마나 가슴 벅차 하실까요?
요셉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온전한 가족을 되찾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대로 애굽에서 생고생하면서 그 열매를 얻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지상에 있는 참된 교회를 열매로 얻기 위해서 인간의 비천한 몸을 입으시고 모진 순환과 수치를 무릅쓰신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열매가 지상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성도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온전한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우리 주님의 명예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주 예수 앞에 드릴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을 존경하고 형제로 하나가 된 것은 요셉에게 면류관이며 자랑이며 기쁨과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해져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과 풍습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찌 영광스럽지 않은가요? 조카도다 내 아들, 형제들은 요셉이 바리바리 싸준 곡식과 옷과 은을 암나귀에 싣고 목이 빠지도록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에게로 가기 위해 가나안을 향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가지고 온 모든 것은 요셉이 준 것이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은 죽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요셉이 살아있고 더구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식량을 배급하는 구세주가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쩌면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날 정도로 놀랐을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의 말을 믿은 것은 말이 아니라 아들들이 입은 옷과 많은 양식과 요셉이 보낸 아버지 야곱을 모실 수레를 보고 믿은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아들들을 다시 보낼 때 양식을 조금만 사오라고 부탁했습니다. 돈이 모자랐을까요? 아니면 양식은 조금만 사와도 되니 몸조심하고 형제들을 챙기라는 부탁이었을까요? 아니면 욕심 많은 야곱이 욕심이 줄어들었을까요? 어쩌면 야곱은 이미 장자권에 대한 야망도 성공에 대한 욕심도 다 사라지고 연약함과 나약함만 남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의 양식이 아니라 화려한 옷과 수레와 넘치는 양식을 보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화려함과 넘치는 물질이 변화인가요? 그것보다 야곱이 더욱더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화려한 옷과 수레와 넘치는 양식보다 아들들의 밝고 희망이 넘치며 당당함이 배어나오는 얼굴과 태도와 말투였을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한껏 흥분되고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어 나타났고 그 요셉이 지금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데려다가 흉년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요셉 덕분에 아버지와 온 가족들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기쁨이 형제들의 표정과 말과 행동에서 뿜어져 나온 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보다 애굽의 총리인 사브낫 바네아가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에 대한 기쁨입니다. 야곱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은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매우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요셉을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카도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조카도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을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복 중에 가장 뛰어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상 야곱은 요셉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었고 요셉을 잃어버린 후로부터 모든 기대와 희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다시 찾았고 보게 되었으니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꿈이 다시 부풀어 오른 것입니다. 장자권의 꿈이 요셉을 통해 다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야곱의 장자권의 꿈은 곧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을 때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과 차를 가지고 살아도 인생이 헛헛하고 부질없고 쓸쓸하고 덧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살아야 할 이유, 살아야 할 목적, 살아야 할 가치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혼의 회복이 곧 영혼 구원, 천국의 영광인 것입니다. 또한 삶의 기쁨과 소망과 담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말로만 이스라엘이었지 이스라엘의 사명도 영광도 가치도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찾은 후 요셉을 다시 만난 후 야곱은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었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취득했고 하나님의 백성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 진정 하나님의 자녀됨과 기업의 영광과 거룩한 백성의 명예를 회복하여 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